워렌 버핏은 ROE가 3년 연속 15% 이상인 종목에만 투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지혁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뭘까요? 결국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비싼지 싼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바로 지표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표가 100% 정확하진 않아요. 결국은 예측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라도 해당 주식이 저렴한지 비싼지, 현재 시세가 맞는지, 틀린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도 공유하는 지표들인 만큼 대중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표는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기본적 분석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분석인데, 저는 이제 차트는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일봉에서 이동 평균선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골든크로스인지, 데드크로스인지, 정별인지, 역별인지, 상하 패턴이라든지, 이제 캔들의 흐름이라든지, 지지선과 저항선을 돌파했는지, 저항을 받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재무제표를 보는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을 한다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본격적으로 함께 합시다. 첫 번째 지표, PBR.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말 그대로 주가,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을 말하는데, 비율로 계산이 돼요. 이거 되게 쉬운데 그냥 쉽게 얘기 알려드릴게요. PBR이 1보다 낮다 그러면은 저평가가 되었고, 1보다 높다 그러면 고평가된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가와 순자산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시장에서 1인 기업은 거의 없어요. 처음 상장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일단 1이에요. 1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기업 실적이 좋고 기업이 탄탄해지고 이러면은 PBR 2, 3 이렇게 올라가겠죠. 안 좋으면은 뭐1 밑으로 떨어지겠죠. 보통 저평가된 주식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PBR이 낮은 기업을 찾아보실 거예요. 1 이하 이렇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국 PBR은 기업 부채가 많을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잘못했다면 부채 높은 기업을 살 수도 있겠죠. 기업 특성상 PBR이 지속적으로 낮거나 높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정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PBR로는 판단할 수 없는 기업들, 그것들을 예를 들자면 부동산이나 매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임대료나 부동산 대출로 인해서 부채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자, 또 항공기 리스를 하는 항공사도 부채가 많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 렌트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채가 높겠죠. 반대로 무형 자산이 주역인 엔터테인먼트나 교육업은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저희 회사가 딱 그런 회사예요. PBR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특히 제약이나 바이오주는 PR이 높기 때문에 투자 시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표, PER. 좀 전에 나온 PBR과 비슷한 발음이지만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PER, 주가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죠.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주가를 한 주당 예상 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수익, 즉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금에 비해 어떤지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PER은 10을 기준으로 해요. 10. 아까 이제 PBR은 1을 기준으로 본다 했었죠? PER은 10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것보다 낮다, 뭐 8이다, 7이다, 6이다, 이런 경우에는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업종별 평균 PER은 화장품은 34, 전기차 관련은 30, 반도체는 14, 증권은 7, 은행은 3.4로 나타났어요. 동종업계 평균 PER보다 낮다면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PER은 금리와 반비례해요. 금리가 높은 나라는 PER이 낮아요. 금리가 낮은 나라는 PER은 높아요. 어느 정도 상대적인 비율임을 감안하셔야 하고요. 또 PR이 높게 책정은 되었더라도 순이익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빠르다, 그러면은 매수 종목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높은 PER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떨어질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PER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금액을 주가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PER이 높은 기업은 고평가되어 있고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PBR, PER 이렇게 두 개를 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낮을수록 저평가, 높을수록 고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BR은 기업의 재무 대비 주가의 가치를 본다. PER은 기업의 순이익 대비 주가의 가치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기업이 가진 순자산과 순이익을 주가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지표들인 만큼 투자 기업을 고르실 때 이 두 개만큼은 꼭 묶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PER과 PBR은 낮을수록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투자한다면 꼭 알아야 할 세 번째 지표는 바로 ROE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로서 현재 자본을 이용을 해서 얼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기업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는 지표겠죠.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평가하는 ROE는 높을수록 성장력이 좋고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더 큰 폭으로 성장하니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겠죠. 보통 ROE는 평균 8에서 12입니다. 워렌 버핏은 ROE가 3년 연속 15% 이상인 종목에만 투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부채 정도입니다. 부채가 많다면 ROE 수준이 유지되기 힘듭니다. ROE가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 이건데 기업의 부채도 자본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채가 높은 기업의 ROE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재무제표를 보실 때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위험부담이 커서 계속 유지가 될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PBR, PER 그리고 ROE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표를 보실 때는 절대 한 가지로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고를 때 가격을 비교하고 디자인을 보고 또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듯이 기업의 주식을 살 때에는 여러 기준을, 지표들을 대입을 해보시고 종합적 판단 후에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PBR과 PER은 낮을수록 좋았어요. 하지만 PER과 PBR이 낮아서 저평가된 기업인데 ROE가 형편없다면 향후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겠죠. 또 ROE가 높은 기업이더라도 PER과 PBR 역시 높다면 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만 이미 고평가가 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처럼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많은 관심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처음보다는 경험치가 쌓일수록 수익에 가까워지는 것이겠죠. 오늘 함께 살펴본 가치 투자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지표 PBR, PER, ROE를 통해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두루 갖춘 기업에 투자를 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좋아요, 구독 절대 잊지 마시고 클릭 부탁드리고요. 또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골든서퍼 임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